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당시의 문제하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물어본 거는 그 전기 차단을 한 행위 자체가 이게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제가 누차 사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경찰 작용 관련해서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 관련해서 특히 소송 요건 부분이 있어요. 소송 요건. 소송 요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 격격하고 그다음에 협의의 소외이익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번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2022년도 대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례집 27번에 여기 이제 사실 2008년도 시험에 이제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이 당시에 이제 그 개인택시 운전사인 갑을 포함한 100여 명이 그 종묘공원에서 택시 요금 인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집시법에 따라 이제 신고를 거친 적발 시위를 개최했는데 그 시위 도중에 서울시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시위대가 곧 과격해졌고 갑을 포함한 몇몇 운전사가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개인 택시를 끌고 와서 도로를 점검하고 흥분한 갑이 도로 한복판에서 LPG 가스통 밸브를 열고 오른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켠 상태로 모두 같이 죽자며 불을 붙이려는 것을 종로경찰서장 을이 가스통이 폭발하면 인근에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칠 것을 염려해서 긴급히 이제 피난 조치한 다음에 갑에게 이제 이 가스총을 발사했다. 가스총을 일종의 이제 무기 사용인데 무기 사용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근데 이제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전기 차단기죠. 전기 차단 조치를 내린 거죠. 전기 차단 조치를.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즉시 강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갑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달라고. 근데 이제 경찰의 그러한 요구를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의무를 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무를 명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즉시강제라고는 좀 보기 곤란하니까 즉시강제라는 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핵심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 적격 문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처분이 있려면 행정행위가 가장 전형적인 처분이지만 권력적 사실행위도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긍정한다면 처분성을 그래서 요 문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여러분 그요 대상 격격하고 협의의 소외이익에 대해서 논하다라고 출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협의의 소외이익은 제가 마지막 강의할 때에도 물론 예산 문제도 약수령 예산 문제로도 들어 있고 약수령으로도 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넘겨오시면은 요 3문만 좀 추가적으로 쟁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 문제하고 거의 지문 자체도 저기 소프라노 관련해가지고 소음이 있었을 때 경찰권 발동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신경쇠약에 걸려서. 근데 이제 경찰권을 발동하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이제 마지막 쟁점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한 문제가 그 권력적 사신에 대한 대상 격격하고 소액 문제로만 교체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문 있죠. 2문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경찰관 병정의 이제 전기 차단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가라는 걸 이제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전기 차단 행위는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우리 행정법에서 이제 적법성을 검토할 때는 원래 주체 형식 절차 내용 사항에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권한이 있냐 없냐 당연히 권한이 있죠. 이유 제시했냐 아니냐. 뭐 이유 제시하는 상황이냐 아니냐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병과 정은 그 갑의 집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함 소리가 나서 이러한 소란행위를 막고 을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갑을 만나려 했어요. 만나려. 그런데 갑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욕설을 한 거죠. 욕설을. 욕설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즉시 강제라고는 볼 수 없고 이미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요구. 그래서 병정은 일단 갑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갑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차단기를 내린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즉시 강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항상 이제 적법성 검토할 때는 주체, 형식, 절차, 내용상을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이제 내용상 하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용상 하자에서 가장 다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입니다.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 그래서 경찰권 발동의 근거죠. 경찰권 발동의 근거.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 사주소의 생활에 대해서 전기 차단을 하게 되면 생활이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공공의 원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 비록 이게 이제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줬잖아요, 피해를. 그래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참조조문에 예.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조 21호, 그 인근 소란 등에 관한 조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범죄처벌법 21조는 인근 소란 행위를 범했을 때 일종의 이제 형벌을 부과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죠. 물론 구류는 이제 그 중에 자유형이지만 가벼운 이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엄연하게 이제 특별형법이죠. 특별형법. 구속요건을 규정한 건데 이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인근에 소음을 통해 가지고 인근에 피해를 주게 되면 경범죄에 해당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지 이 조문의 근거에서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명확한 법조문은 명확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 조문 가지고는 그 전기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개괄조항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7호의 근거에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는가가 주된 쟁점으로 포섭될 수밖에 없어요. 포섭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제 올라가 보시면 갑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뭐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해에 걸쳐서 112 신고가 있어왔던 사람입니다. 자, 오탈자가 있습니다, 여기. 신고가 있었던 사람인데, 한편 이웃 주민의 을은 갑의 이러한 행위로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려 정신과에서 신경쇠약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재량이 영어로 수축되는 상황들이 본인 스스로는 이제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경찰권 발동, 행정권 발동이 되면 그 경찰 상해 상태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경찰이 출동해서 그 구제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행정권 발동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될 때에는 통상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재량이지만 재량이 영으로 수축이 되면 그때는 의무가 인정이 돼요. 의무가. 거꾸로 상대방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개입청구권은 주요 쟁점이고 국가배상에서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를 끌어내는 논거로도 활용이 되고 다발적으로 행정개입 청구권은 뭐 늘상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평범한 쟁점을 여러분 1번 물어본 거. 그러던 어느 날 자정 무렵에 갑의 집에서 심한 고성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자 을은 옆집의 심한 고성과 음악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하면서 112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병정이 가베 집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고함 소리가 나서 이러한 소란 행위를 막고 을을 포함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갑을 만나려 하였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문을 열어달라 했겠죠. 갑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소를 퍼붓는 상태가 되니까 병정이 이제 갑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은 전기 차단기를 내린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전기 차단 장치를 내린 사안이라면 날인 사안. 그리고 참고점으로 이제 경범죄 3조 21호를 줬단 말이에요. 항상 참조조문이 주면 이걸 이용하라는 뜻이니까 이 조문이 왜 주어졌을까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15점 쟁점으로 결국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을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 마무리 있잖아요. 마무리 이제 경찰행정법 핵심 포인트 약술 5번, 5번에 제가 행정 개입 청구권을 써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승진 기출 유사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제 제기 보면은 지금 의리 불면증을 시달려 정신과에서 신경외과, 신경쇠약과 우울증 진단을 받을 정도로 경찰상 위해 상태가 발생한 바 과연 의리 경찰권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요. 특히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죠.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해서 간단히 의의 쓴 거예요. 의의. 행정개입청구권은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공권인데 통상적으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 행정개입청구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있어요. 학설이. 그래서 첫 번째 행정개입청구권 인정될 수 없다라는 논거는 보통 이제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인데 원칙적으로 이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거냐 말 거냐 한 거는 원칙적으로 경찰기관의 재량에 달렸다. 재량에.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일반 국민이 이에 대해서 경찰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견해고 반면에 이제 긍정서는 아무리 사인 간의 분쟁이라도 이렇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 생명, 신체 등의 중대한 법익에 목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오로지 행정청의 편의에 맡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개입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서 이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이제 긍정설이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는데 원래 행정개입 청구권에도 공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의무 부과,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 그 다음에 관계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먼저 써준 거죠. 행정권의 개입 의무, 그 다음에 관계법규의 목적이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행정의 개입 의무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재량의 0 수축이론이에요. 재량의 0 수축이론. 그래서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 답안 이제 간단히 여러분이 피력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대한 법익이죠.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험이 행정권 발동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개인적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딱 지금 그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사안을 포섭하게 되면 갑은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소리 들이고 이웃 주민들이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이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상황이고 경찰권의 발동으로 소음의 방지가 가능할 것이고 또 피해자인 이웃 주민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소음이 계속되는 바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권익침해 방지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재량이 영어로 수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개입 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을한테는 행정개입 청구권 인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될 거. 주관식은 이제 답안의 어떤 스킬이나 답안지 쓰는 모양이 다 다르겠지만은 전체적인 목차하고 인상이 맞아 떨어지면 합격하는 데는 너무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그 다음 이 문에 보면 이제 전기 차단 장치가 과연 이제 적반 직무집행이라는 것인지에 관련해서
제일 초점이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 법률 위반, 법적 근거 있냐, 그다음에 법률 우위 한계를 지켰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 먼저 전기 차단 행위의 이제 법적 성격 자체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법률 행위는 아니죠. 법률 행위는. 그래서 인근 주민 및 을의 신체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갑의 사생활의 공간이 주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물리력을.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경찰권 발동의 이제 근거, 법적 근거, 법률 유보적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경찰권 발동은 전형적인 침입적 작용이니까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개별법적 근거가. 근데 이제 여기 시험에서 경범죄처벌법 조문을 줬잖아요. 경범죄처벌법 3조 21호가 과연 개별법적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를 따져봤는데, 이건 인근 소란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구속요건을 규정한 것이지, 전기를 차단할 수 있다는 문구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법적 근거로는 보기 곤란하다. 곤란하다. 거꾸로 이제 형벌을 부과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지. 전기 차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관 직무집법 2조 7호, 그 일반 조항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일반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현실에 있어서 경찰위험회 제거의 필요성, 근데 이제 개별법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그 입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개괄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긍정설, 그다음 반드시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 수권 조항에 의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라는 부정설. 그리고 이제 현행법상 경기법 2조 7호도 일반 조항으로 보기 곤란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러 가지 판례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청원 경찰의 허가 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라고 해서 일반 조항의 근거에서 경찰권 발동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학설하고 판례가 있는데 검토 오겠으면, 우리 경찰관 직무법 2조 7호는 기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장의 상태를 미리 예측하여 완벽하게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경찰장 위해를 제거할 필요성에 비춰봤을 때 일반 조항의 근거에서 경찰권 발동을 긍정하는 긍정성이 타당하다. 다만 이제 남용은 별도의 남용은 우리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통제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소공책 비평방이죠. 그러니까 경찰 소국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뭐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 원칙 등이 있지만, 설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주소의 문제잖아요, 이게.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에 반하는지가 초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 공공의 원칙 안에 있는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원래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건 이제 공적 안전과 공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는 발동될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거기는 이제 사생활 불간섭, 사주소 불가침,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들이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사생활 불간섭 원칙은 경찰권은 공적 안정과 질서와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생활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공적 안전이라 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때는 경찰의 개입이 가능해요. 경찰이 개입하더라도 사생활 불간섭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안은 결국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소송 요건의 문제로서 처분성 논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소위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먼저 이미 봤지만은 이 전기 차단 조치의 법적 성격은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논증할 때 처분에 관한 일반 이야기를 써줘야 된다. 써줘. 그래서 처분은 행정청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작용으로서 공권력 행사, 그 밖에 이준한 행정작용인데, 특히 우리 판례는 여기에다가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중요한 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을.
근데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제 행정행위와 달리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 학설은 일반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 안에는 수인 하명이죠. 하명. 행정행위로서의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 집행위가 결합되어 있는데, 당연히 하명은 행정행위고 처분성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명에다 포커스를 두고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 견해. 우리 대법원도 명시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시를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단수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고요. 또 수용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에 검열한 행위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가. 그래서 우리 판례도 대체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안을 적용해보면, 사안에 있어서 정기 차단 조치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학설을 비추거나 또는 판례를 비추거나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12조 2항 후달에 가면 협의의 소이익인데, 다른 말로 이게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한다면 권리보호이익. 그래서 소이익에 관해서 간단히 언급하면 됩니다. 12조 2문에서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 이유로 해서 회복되는 법률상이 있으면 이제 소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처분은 사정변경으로 이익침해 상태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소이익이 없어요. 소이익. 특히 이 경우에는 이제 전기 차단은 이미 종료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권력적 사실에는 단기간에 종료한다는 게 큰 특색이라. 특히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되돌릴 수가. 전기 차단은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죠. 되돌릴 수가. 따라서 이제 취소소송을 해봤자 전기 차단 상태 이전으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이익은 없다고 보여진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포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이 30점, 그리고 이제 행정 자동결정이 이제 2점짜리고 출제가 되는데, 제가 약수력 문제 한 30개 정도로 좁혀놨잖아요. 근데 다 출제가 됐어요. 제가 마무리할 때 6번 지문에 이렇게 출제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8번에서 행정의 자동화 결정도 여러분 다 마지막 대비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거는 이제 철회, 취소의 문제, 부당결부하고 부관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부관을. 근데 이제 워낙 이게 노골화되면은 꼭 이렇게 피해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강의로 잘 준비했었던 사람들은 크게 무리 없이 답안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이미 이제 저 마무리 특강 시간에 들어있지만은, 이 법규명령 행정규칙은 이미 알다시피 의의죠. 의의.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란 원래는 행정부 내부에 관한 문제로서 행정규칙, 훈령이나 지침으로 지정되어야 될 것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은 행정사무의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한 건데, 그게 법규명령식 규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걸 법규명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볼 것이냐가 이제 초점이죠. 문제점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법형식을 중시하고 또 고유한 법규명령상은 없고, 어쨌든 간에 이름은 이제 법규명령이니까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심의까지 거치단 말이에요.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 못하니까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고, 이게 다수 견해. 반면에 이제 아무리 그게 형식을 대통령이 해놨더라도 실질은 변하지 않는다. 실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실질에 따라서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법규명령이고, 뭐 그러지 않으면 이제 행정규칙으로 보자는 수권여부 기준설이 있어요. 수권여부 기준설이. 우리 판례는 이제 대통령 형식이냐 불이행 형식에 따라 다르게 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통령 형식에 있으면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다음 불이행 형식에 있으면 행정규칙으로 보는데, 특이한 판례로서 청소년법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과징급 부과 처분에 관련해서는 이게 시행령이니까 법규명령이지만, 원래 법규명령이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정해진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재량행위성을 고려해서 우리 판례가 최고 한도액이라고 명시를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한 판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검토를 오게 되면
우리 판례는 대통령령과 불이행 형식을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네. 그래서, 불이행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통설처럼 법규 명령으로 본 게 맞다. 어쨌든 간에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입법 예고도 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훈령이나 지침보다는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하는 게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도 부여할 수 있고, 또 똑같은 법규 명령인데 이게 대통령령이냐 불이행이냐에 따라서 이유 없이 서로를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대통령 형식이랬건 불이행 형식이랬건 모두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만약에 이제 법규 명령으로 보게 되면 간단하죠. 간단하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법규 명령의 규정을 봤더니 재량이다. 그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검토해서 입법성을 판단하면 될 거고, 검토해봤더니 이제 기속행위에 해당되면 그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져보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불이행 형식을 행정규칙으로 만약에 판례자로 본다면 그때는 이제 이건 행정규칙이니까 그 자체로서는 입법성이 도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보다도 더 상위 법률의 규정 방식을 살펴서 상위의 규정 방식이 만약에 재량행위로 규정된 것이 일반적이니까 추가적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가 검토가 됩니다. 행정의 자동 결정은 이제 특수한 행정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죠. 미리 사전에 이제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고 그 프로그램대로 이제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하는지 아는 것 뿐이지 행정의 자동 결정도 특수성만 있을 뿐이지 기본은 행정행위니까 하자가 있게 되면 항고소송 내지 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 결정은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정결정이 자동으로 행해지는 건데 우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신호등에 의한 교통신호죠. 교통신호. 그래서 행정의 자동결정도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다. 그래서 외부에 표시되고 성립, 표시되어야 성립되고 당사자에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자동결정의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법적 성격은 내부적이니까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이 될 것이며 다만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특성이다. 특성이. 그래서 그에 따라서 특별 취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했을 때 하게 되는 서명 날이나 문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가 않다. 또 이유 부기를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이제 행정 자동화 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없고 또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행정 처분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또 단순 반복적이고 경미한 처분으로서 굳이 이유 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때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재량이 관련해가지고 행정의 자동 결정이 하자는, 만약 프로그램에 하자 있다면, 그 이유가 이제 공무원이 자료를 잘못 입력했다면, 국가배상 관련해서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마찬가지로 일반 행위와 똑같이 중대 명백사에 따라서 취소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권리 구제 관련해서 만약에 하자 있다면, 행정의 자동 결정도 행정행위니까, 항고 쟁송의 대상이 되고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2조하고 5조의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조와 5조의 경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답안을 전반적으로 여러분 구성하셨다면 그냥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는 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하여간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그 뒤로도 이제 몇몇 공부하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와서 물어보는데 항상 마지막 되면 불안해요. 근데 공부를 할 때 어느 특정 주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주제가 출제돼가지고 답안지를 썼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게 합격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그 상태에서 어떤 예상 문제가 들어왔을 때 답안 구성 자체가 매끄럽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너무 암기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시험에 자기가 잘 썼다, 합격했다. 제가 찍었던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본인이 다 합격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찍었던 문제도 답안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좀 가지시고 차분하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TO가 적고 여러분이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주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이게 설명한 게 좀 모자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는 여러분 코로나가 물러나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도 2023년도부터는 마지막 3회 정도는 그 답안 작성하고 채점하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직접 손으로 써보시고 또 빠뜨려진 것이 뭐가 빠뜨려져 있는지 본인 스스로 한번 보강도 해보시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며칠 있으면 여러분 합격자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 또 이제 합격을 못 하셔서 내후년에 또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또 힘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